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질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축구가 항상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라운드에서 자기 우리가 맡은 역할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않으면 결과는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결과들이 오늘 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,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. 이런 부분 경험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.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우리 선수들 축구가 뭐 이긴다고 해서 대구전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 실력이 더 아주 높아진 건 아닙니다. 그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뭐 이거는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선수들 뭐 지금 몸 상태라든지 경기 나갔던 교체 선수라든지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결과는 굉장히 창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팬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거고, 우리가 어떻게 경기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또 내용이라든지 좀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